미국 라스베이거스가 방탄소년단의 도시가 된다. 도시를 아티스트의 테마파크로 만드는 건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초다. 하이브와 방탄소년단은 콘서트만 관람하는 것을 넘어 관광, 숙박, 식음료, 쇼핑 등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연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방탄소년단은 4월 8에서 9일, 15에서 16일 라스베이거스 얼리전트 스타디움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라스베가스 콘서트를 열고 팬들을 만난다. 방탄소년단의 미국 콘서트는 지난해 11월 열린 LA 콘서트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소파이 스타디움에 열린 콘서트에서는 현장에만 21만 명 이상의 팬이 몰리며 글로벌 슈퍼밴드의 명성을 입증했다. 얼리전트 스타디움은 미식축구 경기장으로 6만 5천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 큰 공연장 규모와 여러 행사가 열릴 것을 고려하면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일정에 30만 명 이상의 팬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는 라스베이거스를 BTS 시티로 만들었다. 얼리전트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약 5km에 걸쳐 라스베이거스 중심부인 스트립 지역 인근의 콘서트 관람, 쇼핑, 엔터테인먼트, 식음료와 숙박 등의 경험 요소를 도시 곳곳에 마련해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오감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콘서트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에 팬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방탄소년단은 콘서트가 열리는 지역의 팝업 스토어를 개장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왔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투어의 공식 상품과 방탄소년단을 테마로 한 의류, 패션 소품, 팬시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공연이 열리는 도시에서만 선보이는 시티 시그니처 상품이 라스베이거스 테마로 제작되어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만 단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얼리전트 스타디움과 라이브 플레이가 열리는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 내외부에도 공식 상품과 응원봉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공식 상품 판매 스토어도 운영한다. 가장 눈에 띄는 테마는 숙박과 음식이다. 하이브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과 협업하여 4월 5일부터 18일까지 MGM 산하 11개 호텔에 방탄소년단 테마 객실을 운영한다. 방탄소년단 테마 객실에는 방탄소년단의 손글씨로 제작된 웰컴 메시지, 카드와 도어행어, 포토카드 등이 비치되는 등 방탄소년단 테마로 장식됐다. 숙소에서도 방탄소년단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방탄소년단 덕후를 위한 이벤트다. 또 방탄소년단이 즐기는 한식 요리들을 엄선하여 코스로 제공하는 카페 인더시티도 눈여겨볼 만하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시도하지만 코로나 상황만 좋아진다면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프로젝트다. 국내에서도 이뤄진다면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 숙박, 음식 등 관련 분야 산업들이 되실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된 BTS 테마파크가 서울에서도 열리길 기대해본다.